저희들이 뮤직비디오 한 편 보는 네. 동안 멀리서 경주에서 네, 달려오신 네, 네. 석수경 씨가 네. 여기 자리에 오셨네요. 인사 한번 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석수경입니다. 아이고, 석수경 씨. 네. 경주에 살고 계시죠? 네네. 지금 경주에서 자가 운전을 하고 오셨나요? 네, 우리 대표님이랑 매니저님이랑 같이. 아니, 시간이 얼마큼이나 소요가 돼요? 4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이야, 4시간 반.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하고 메이크업 뭐 준비하고 오시다가 보면 네. 잠도 아마 못 자고 이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셨거든요. 환영합니다. 박수 주세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병철 씨, 네. 석수경 씨 노래가 네. 어떤 네. 노래가 있어요? 오늘 어떤 노래를 해드리러 오신 거예요? 아니, 원래 네. 저거 그 신청곡도 또 하셔야 되고 네. 본인 노래 요즘 한참 하고 있는 노래가 네. 경주 아가씨. 경주 아가씨. 그다음에 네. 또 뭐 하나 또 신곡 나온 것도 있죠. 사랑뿐인 여자. 아, 그렇죠. 네. 그 노래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 그렇죠. 비전 다음 들어봤어요. 네, 네, 네. 근데 경주 아가씨 같은 경우에는 네. 아니 딱 그 가수하고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경주. 그 노래가 네, 네. 왜냐하면 경주를 대표하고 네. 경주하면은 지금. 이 전국에 있는 분들이 가장 가고 싶은 도시 아니겠습니까? 네. 석굴암이 있는데죠? 네네. 아니, 제가 거기 수학여행을 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글쎄요. 우리 또 경주의 홍보대사시죠? 네. 와, 그래서. 경주는 자랑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 네, 그래요. 네, 거기만 돌리면 유적지고. 그죠. 아니, 네네. 경주는 그러면은. 네. 박물관이에요, 일단 박물관. 우리 이 복지방송이 네. 전국방송이에요. 네. 그러니까 경주에 놀러 오시라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지치고 힘든 그럼요.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죠. 그분들에게 에너지 한번 전달해 주시죠. 한 네. 말씀 해주세요. 제 노래 중에서도 경주 아가씨는 우리 경주 시민을 대표하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주를 한번 다시 가신 분들이 거의 다 이렇게 선생님처럼 네. 많으니까 다시 또 한번 더 찾아주십사라는 네. 노래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도 시작됐고 이러니까 우리 함께 네.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하기 위해서는 경주로 놀러를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이게 맞아요. 네. 여행길도 열렸어요. 네. 그러니까 네. 뭐 이제 지금 4시간 반 오셨는데 네. 거기 KTX도 가지 않나요? 아, 그럼요. 와요. 네, KTX 시간이 얼마큼이에요? 2시간? 네. 쉥? 네. 오늘은 세 분이 오시니까 교통비 절감을 위해서 4시간만 오셨지만 좋아요. 자, 그러면 경주 아가씨 노래라도 빨리 한번 더 들어보고 싶어요. 네. 자, 그럼 음악 드릴 테니까 네, 좀 힘차게 한번 불러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자, 그런데 참, 네. 아, 그 경주 아가씨 그 노래 전에 우리 아까 참 그렇죠. 아까 이정수 회장님이 네. 소꿉친구 지금도 70살이 넘었는데 운전하면서 전국 팔도를 다 놀러 이분들이 아마 이 노래 들으면은 네. 바로 석수경 씨 만나러 경주 가실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염소연 씨의 사랑아 네. 내 사랑아 신청하셨거든요. 괜찮겠죠? 네, 네. 아, 그럼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음악 드릴게요. 여러분 박수 주세요. 사랑아 내 사랑아 나를 두고 어딜 갔나 밤이면 밤마다 그리워서 베갯밑이 다젖는단다 목련꽃도 언젠가는 시들겠네 향기도 지워지겠네 사랑아 내 사랑아 세월은 자꾸 가는데 새는 것도 내 마음 알고 있겠지 떠난 이미 그리워서
밤이면 밤마다 그리워서 백엔잎이 다져놓는단다. 쌀이 꽃도 언젠가는 시들겠네. 향기도 날아가겠네. 사랑아 내 사랑아 청춘은 자꾸 가는데 부엉이도 나처럼 맞습니다. 아, 네. 우리 회장님이 노래 신청해 주시는데 동창분들과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노래 들으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곡은 경주 아가씨입니다. 경주 아가씨를 보내 드릴까 하는데 이 노래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사랑을 듬뿍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노래 진짜 신나네요. 이거 작곡자는 누구세요?
바다가 육지라면 네. 배우의 마지막 잎새. 아하. 에, 어, 또 김민성의 먼 훗날 기타 등등의 한 980곡 정도를 작사하신 정기문 선생님이라고 네. 그분이 경주사세요. 아~ 네네. 그래서 역시 제가... 족보 있는 노래는 다르고요. 본인은 네. 어, 제가 감히 이야기하지만 경주 아가씨가요 네. 지역 노래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 노래는 전국적인 노래예요. 그리고 네. 노래가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네. 이 노래를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네. 퍼뜨려 우리 아니 우리 그 복지 방송을 통해서 이제 그렇죠, 전국으로 그렇죠. 뻗어 네. 나갈 거고요. 네, 네, 네. 그리고 또 아, 여기 맞아요. 우리 저 연예인 봉사단의 단장님이세요. 네, 네, 그거 좀 단원으로 초빙하셔야 돼요. 사실은 이게 노래 하시려면 네. 재능 기부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네. 아, 네. 그럼요. 그래서 이제 불러오면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시간 내세요. 네, 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아, 진짜로. 네, 네. 그리고 노래가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시고 네. 이 노래를 전국에 네. 에, 알리도록 활동해 주시면 저희들이 네. 더 신바람이 나서 더욱 저희들도 홍보하도록 노력을 교수님도 하도록. 교수님도 많이 불러주세요. 아, 그럼요. 이 경주 아가씨 노래 좋다니까. 아, 네. 아니, 노래도 네. 좋고 아니, 또 노래를 또 아까스럽게 잘하시네. 좋습니다.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앞으로 우리 석주경 많이 이뻐해달라고 네. 한 말씀 하시고. 네, 네.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경주 아가씨라는 곡으로 경주를 많이 좀 알리고도 있고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경주 아가씨를 많이 부르고 있으니까 혹여라도 이 노래를 한 번 더 듣고 싶다면 저를 불러주세요. 아, 네. 저는 응원 부탁드립니다. 사랑 많이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이고. 그러면은 다음에 또 뵙도록 하고요. 네. 네. 자, 네. 예. 아유, 고생하셨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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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석수경 씨가 네. 생방송이고 네, 또 이렇게 또 가수들은 사실 네. 중간에 노래를 부르면서 네. 이렇게 좀 물도 좀 마시고 해야 돼요. 네, 나 갑자기 네. 생방송 도중에 그렇죠. 앉아갖고 뒤로 돌길래 네. 아유 뭘 분장을 하시려나 그랬더니 네. 물 마셨다. 물 마셨다. 네, 금방도 이 물병을 그렇죠, 좀 다 물병, 주면 되는데 그렇죠, 가지고 네, 나가시면 네, 끝나고 그냥 저희들이 갖고 나가면 되는데 왜냐하면 녹화 네, 방송인 줄 알고 그렇죠, 이게 생방인데 네. 네, 이제 다음에는 또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자,